일반 담배보다는 완전히 중단하고 설득해나가는 저희의 노력을. 사용하실 때 혹시 담배와 관련된 질병이나 어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으실 때는 너무 죄송하게도 두 제품 다 사용을 중단하시고 금연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하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마십시오. 금연하고 있다면 금연하십시오. 금연하지 않는다면 바꾸십시오. 저희의 목표는 일반 담배 흡연자분들을 아이코스 플랫폼으로 옮기는 거지 새로운 아이코스 유저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흡연자나 금연하시는 분들한테는 절대 권하지 않고요. 저희 아이코스로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흡연을 하십니까? 본인이 흡연을 하지 않는데 내가 아이코스로 시작하겠다 라고 하는 분한테는 저희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일반 담배가 해로운 이유가 태워서 나오는 그 연기에 많은 유해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거든요. 담배를 태우기 전까지 히팅만 해서 니코틴만 뽑아내고 그러한 유해 물질의 95% 이상을 줄인 게 저희 아이코스의 핵심적인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담배는 높은 온도에서 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발생하고 있고요. 연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코스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가능을 합니다. 스마트코어 인덕션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재는 보실 수가 없고요. 담배 증기만 꽉 차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겁니다. 담배 연기와 증기에는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웠을 때 대비 가열했을 때는 유해물질 발생량이 평균 약 95% 정도 줄어드는 걸 우리가 다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이전에 아이코스에 대비해서 새로 나온 아이코스 일루마는 저희의 권리형 전자담배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혁신적인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가장 큰 달라진 점은 옛날에는 블레이드가 있어서 담배 스틱을 꽂을 때 블레이드가 부러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담배 가루 같은 것들이 끼어서 찌꺼기를 청소를 해줘야 되는 게 되게 귀찮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블레이드가 없어졌고 클리닝이 없다라는 게 우리 고객분들이 가장 좋아하실 피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